이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눈썹 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 안 궁금하시면 이거고 눈썹 밑에 주름을 이렇게 여길 쬐서 싹 당겨서 젊어지는 수술. 아. 어려운 거 얘기하려고요? 에? 근데 또 9년 연하 만나니까. 아, 또 사랑하죠? 아, 그렇지. 아, 요즘 좋은 소식이 있더니 신경을 많이 쓰네요. 9년 연하 만나니까. 아, 또 사랑하죠? 아, 그렇지. 아, 그 어머니가 또 더 어려 보이게 하려고? 왜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 장모, 어? 장모님 그, 어? 뭐? 어? 그 장모님 또래로 보이면 안 되니까. 미치지 않았냐, 애들 앞에서? 나 이거 웃기는 게 아니고, 형. 상처가. 나 다 망쳐놓고서, 형, 그런 거 한다고요? 지금. 아니, 그럼 몇 학년이야?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응. 여긴 8살? 나는 8살인데, 앞에 4자가 붙어서 48살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어이 너네 삼촌 이름 알아? You know? 이 녀석들 이 녀석들 형 그들이 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미우새 형들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1박 2일 멤버들은 아는데 왜? 1박 2일 멤버들은 아는데 왜? 아 미우새는 애들이 안 보나? 그렇죠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박재원 삼촌 몰라? 네. 야 박재원 형 재훈이 형 몰라? 와 큰일 났다. 임원희 아저씨 알아? 알아요. 이야 심각한데. 이거 큰일이야 이거 지금. 아 몰라? 어. 야 이거는 심각합니다. 네. 미우새 반성해야 돼요. 아 1박 2일은 안 돼? 아, 1박 2일은 알죠. 딘딘 알아 딘딘? 네! 안경 쓰고 키가 제일 작아. 문세윤 알아 문세윤? 네! 밥 엄청 좋아해. 밥 좋아해. 오, 다 알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와, 이 심각한데. 야, 이거 반성해야 네. 돼요. 전 연령층을 다 포섭해야지. 그러니까, 야! 너네 삼촌 여자친구 누군지 알아? 정답! 아, 정답! 신지 이모! 아, 찐다, 진짜. 아, 여자친구 사랑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싸우기 대장. 예쁜 사전으로 보여줘야지. 애들한테 자랑하려고. 삼촌 여자친구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첫사랑이에요? 아니.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마지막 사랑. 아니. 마지막 사랑. 라스트 러브? 마지막 사랑. 첫사랑. 왜 예쁘다? 예쁘지. 어디요? 어때? 왜 예쁘다? 예쁘지. 어디요? 아깝지. 어울리지. 안 어울리는데요. 안 어울리는데요. 안 어울리는데요. 안 어울리냐? 여자친구가 너무 이쁘지? 아니 형 애기라면 형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야. 야 아직 모르잖아. 아니 모르지 누가 모래. 아니 그러니까 누구 닮았으면 좋겠냐 그런 거죠 그냥. 형 닮았으면 좋겠어요 형처럼? 아니지 나 닮으면 안 되지. 그럼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나 닮으면 쓰레기지. 그러니까 외모는 상관없는데 내가 성격을 어? 저쪽 닮아야지. 내가 내년에 만약에 결혼해서 후년에 애를 낳는다 쳐도 애가 8살이면 정확하게 58살이네. 오, 저 68 되셨죠. 힘은 있을 거 아니에요. 60에 초등학교 가서 애기 교육 그 참관하고 이런. 그리고 그거 해야 된대요. 이어달리기 이런 거.
아들 아빠들 아빠들끼리 지팡이 짚고 달리 나 틀린 빠져 틀린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라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 할아버지라고 약 올린다고 할아버지라고 약 올린다고 그럼 딸 아들 뭐가 나면 만약 딸이 좋아요 아들이야 아니 나는 옛날에 얘기한 적 있어요 나는 딸을 낳기 싫다. 딸을 낳기 싫다. 왜? 왜요? 지민이 너보다 안 이쁠 것 같다. 지민이 너보다 안 이쁠 것 같다. 어, 돌아와! 아유, 정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네. 우와, 우와, 지금 뭐! 우와, 되게 돌아와! 아니, 진짜로. 왜 그래, 갑자기? 나는 진짜 진심으로 술 먹고 한 말인데? 어. 그거 약간 좀 의외로 좋아하더라. 진짜요? 여자들은 예쁘다는 걸 다 무조건 좋아해. 와 대박이다 진짜. 무조건 칭찬해줘야 돼 여자. 근데 그 멘트 괜찮다. 어 나 진짜였어. 어 그래요? 어이상하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사랑은 말이다. 사랑은 말이다. 어? 설레이는 거? 설레이는 거? 설레이는 거? 설레이는 거? 설레이는 거가 뭐예요? 아니, 니네 키즈 네. 카페 갈 때 설레이지? 네, 네. 그거야! 아니요. 그게 사랑이야! 그 키즈 카페 갈 때 너희가 아유 빨리 가고 싶어 이런 게 사랑이야. 공부에 누가 더 잘해요? 둘 중에? 응. 아, 그거는 삼촌이 더 잘해. 그거는 삼촌이 더 잘해. 삼촌은 말이야. 어? 어? 그런데 이 삼촌은 잘한 적이 아예 없고. 난 고1 때 잠깐 잘했었어요. 내가 옛날에 형 성적표 있어요? 여기 있어. 너네 성적표 받은 적 있어? 아니요. 요새 수음이 형 간가? 몰라요. 나 요즘 자 이게 저는 피아노 삼촌 성표 성적표야 어? 저는 저기에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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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는 소리야. 이거 봐봐. 이게 뭐? 피아노 여,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기초 학력이 부족함. 기초 학력이 부족함. 기초 학력이 부족함. 이게 총미 삼촌 성적표야. 어떡해, 어떡해. 너의 삼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 삼촌은 수수수수수수수 여기는 가가가가가. 어? 요거 숙제 요거 더하기 빼기 이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누가 해봐. 아, 더하기 거. 더하기 할 거야. 세 자릿수 저 더하기. 어, 그거 숙제를 시키라고? 나 이거 할 수 있을 거 같아. 세 자릿수 너도 못하는데. 아니요. 하면 돼 이거. 그런데 삼촌들은 다 알아요? 종민이 삼촌이 삼촌이지만 삼촌은 두 자릿수도 좀 힘들거든. 한시에 나 따라갔는데 무서웠다. 자, 이거로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거로 계산해 보세요. 아, 난 벌써 끝났어. 아, 885 809 809 855 땡. 요 앞에 말고 뒤에부터 해야죠. 뒤에부터. 뒤에부터 해서 올리고 해야지. 805 815 이걸 암산으로 한다고? 어? 윤서 정답. 어? 우와 815다. 정답. 어? 우와 815다. 어? 우와 815다. 뭐가 815? 아니다 아니다 잘못했다. 815가 아니잖아. 아, 힘이 올라간다는 소리. 아, 눈썹 땡겨. 아, 삼촌. 어떡해. 어떡해. 자,
이만도. 아니 묻었잖아. 근데 자, 여기도. 6하고 9, 9 더하면 15지. 800은 맞아요? 그럼 여기다 1을, 1을 더 올려. 805. 801. 801. 865. 65. 65. 65.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서 이제 1을 주는 거야. 얘는 얘한테 왜 줘요? 얘, 얘한테 줘야 돼. 왜요? 왜요? 얘가 넘쳤어. 얘가 숫자가 넘쳤어. 욕심이 나면 뺏을 수 있잖아요. 욕심이 나면 뺏을 수 있잖아요. 10이 넘쳐가지고 얘가 줘야 돼. 얘를 줘야 돼. 옆, 내가 10이 넘친 거야. 그래서 형을 주는 거야. 어? 나한테 왜 줘? 이상한 말을 해.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자, 초콜릿이 있어. 아야야야야! 아이! 아이! 아야야야야! 아이! 아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퀴즈야. 아, 초콜릿이. 아이, 가만 있어봐. 11개 있어, 여기에. 어? 아우, 귀여워. 12개 있어. 여기 12개 있고, 여기 12개 있어. 아, 12 더하기 12? 그렇지. 어. 12? 12. 12? 12개 더하기 12개. 17, 18, 19, 20. 22. 아, 귀여워. 24. 정답이야. 오예! 오케이. 근데 정답. 이 12개하고 12개 이렇게 합치잖아. 응. 어? 응. 그래서 24가 되지. 어, 맞아. 뭘 설명하려고 그래? 주는 거를 설명해. 240다! 저 이 주는 거 설명 어떡해. 저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 같아. 누구 아니래요? 선생님이 해야 돼, 이거. 잠깐만. 주는 거 설명 어떻게 하지? 삼촌, 우리 이모가 삼촌 공부 못 한다고 했어. 니네 이모가 누구야? 너희 이모? 엄마? 어, 김미연. 김미연? 삼촌. 아, 내 동생. 아, 내 동생이 이모구나? 네, 우리 동생의 딸 아니야? 누나의 딸이죠? 어렸을 때 우리 삼촌이 공부 못했다고 했어. 이모가 더 못했어! 아유, 정말. 빼기로 가봐야겠다. 그만. 아니에요? 이거 너네 어려울 거야. 빼기야, 이번에. 빼기 싫어요. 빼기 어려울 거다. 빼기 어려울 거다! 아, 56에서 83을 빼? 83에서 56을 빼구나. 85. 아, 56에서 83을 빼? 83에서 56을 빼구나. 85. 85에서 36을 빼는 거야. 85에서 36? 85. 86. 손가락 모자라. 85, 86, 87, 88, 89. 아, 좀더더하기나 예림아 조용히 마음속으로 세자.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40에서 36을 빼면 3을 4가 남고 45에서 4를 더. 아, 저거 85부터 다 세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저걸로 어렵지. 손으로 안 되지. 야. 빼다가 헷갈리지. 60. 생각하고 정답! 응? 60, 68. 아, 땡!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해요? 조금 비슷하냐고? 전혀. 전혀? 하나, 정답은 하나, 둘. 아니야, 내가 아직 좀만 시간을 더 줘. 자, 20초 드릴게요. 자, 그럼 3시간 드릴게요. 어예! 완전 삼촌이야, 삼촌. 하나씩 세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진짜 어렸을 때 왜 했을까, 이거? 와, 이 골치 아픈 걸 왜 할까? 진짜 어렸을 때 왜 했을까, 이거? 예림이, 너 나중에 혹시 연예인 될 생각 있어? 그리고 끈기가 있네, 그래도. 예림이, 너 나중에 혹시 연예인 될 생각 있어? 연예인이 뭐야? 정답! 정답!
50.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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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중간에 세닭 하나 빠졌어. 정답 땡. 정답은 49. 49야. 이게 왜 49가 되는지 가르쳐줄까? 어? 밟아. 85잖아. 그리고 빼기 36이잖아. 그럼 얘가 5에서 6을 빼야 되는데 5가 더 작잖아. 그러면 무서워. 작은 수잖아. 그러면 그치? 무서워. 어떻게? 작은 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옆에서 오라고 그래야지. 어? 여기서 빌리는 거야. 오라이. 옆에 있는 애한테 빌리는 거야. 들었어? 옆에 있는 애한테 빌리는 거야. 10을 빌려. 왜 빌려요? 왜 옆에서 10을 빌려요? 맞아요. 얘가 작으니까. 어, 얘가 더 커지려고. 작아서 뭐요? 삼촌이 가르쳐 준 대로. 자기 밥 먹고 쑥쑥 자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아. 그래 아무튼. 그 싸이는 강남 스타일 나오기 전과 강남 스타일 나온 후 미취학 아동들과 진짜 뭐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알아보는 그게 확 달라. 네,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강남 스타일 때 이제 초반엔 아니었다가 중후반부로 갈수록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해서 그 뒤로부터는 그쪽 인지도가 확 올라갔죠. 그 전에 약간 퇴폐미로 이렇게 어필했어. 퇴폐미로 이렇게 어필했어. 갑자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니까. 퇴폐미까지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는 어쨌거나 좀 굉장히 서스럼이 없었고 퍼포먼스 할 때 있어서 그 이후로 제가 뭔가를 할 때 초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부모님들 눈치가 좀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가지 말까? 이렇게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 혹시 어릴 때 아이들한테 아까 수학 네. 뭐 이런 계산하고 이러는 거 좀 아빠한테 좀 물어본 적 있어요? 저희 집은 좀 세팅이 잘 됐어요. 세팅이 잘 돼서 아이들이 저한테는 주로 좀 흥미 위주의 그리고 이제 좀 정보, 상식 이런 것들은 주로 엄마에게 엄마한테. 네, 그래서 세팅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동엽이 형은 아이들이 뭐 좀 수학 좀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런 적 없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어, 근데 우리 집도 세팅이 똑같이 돼 있어서 맞아. 그래서 이게 너무 비슷해서 가끔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만나서 아니 뭐...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아빠는 그냥 주정뱅이에요. 뭐,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수학을 물어보나 마나 그냥 깨있기만 하면 좋겠는 거죠. 근데 생각나는 게 저희 아이들 굉장히 어렸을 때 장훈이 형이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텐데 애들이 장훈이 형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아니, 태어나서 본 거 중에 제일 큰 거예요. 태어나서 본 거 중에 제일 크고. 어, 나중에 가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워. 악어보다 무서운 걸 처음 봤다고. 악어보다 무서운 걸 처음 봤다고.